안녕하십니까. 군산동 동화쌤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다 보면, 이렇게 이제 동화쌤이 말 기록처럼, 이게 이제 동화어록은 제가 쳤는데요. 이게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하게 돼요. 반드시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제 공부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공부 외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주도해야 되는데, 주도 이전에 자기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아이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것, 이것들이 자기주도를 시작하는 밑바탕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얘기했나 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신감, 꾸준함. 맞죠? 정상적이죠. 근데 이제 기왕에 아이가 이게 거의 한 6개월 정도에 동화쌤이 얘기해줬던 것들일 테니까 이걸 이제 거꾸로 똑같이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또 보겠습니다. 네. 인생에 가장 자신감과 꾸준함이 중요하니까 꾸준한 사람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다가 만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다가 말아요, 사람들이. 진짜 신기하게 자신감, 자기 자신이죠. 자신에 대한 감정, 자기 정체성 이런 건데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하고, 지레짐작으로 하다가 조금만 실패하면 막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묵묵하게 꾸준함과 자신감으로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렇죠? 뭐 그냥 이게 중요하다고 하겠어요, 함부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자신감은 뭐라고요? 영역을 만드는 것이고, 그 영역을 만들어서 자신에 대한 감이야, 이게 자신에 대한 감. 그걸 가지고 앞으로 계속 움직여야 내가 바라는 이 위치에 간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됐네요. 대화 중에 함부로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른 대화할 때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게 대화 중에 함부로가 아니고 타이밍, 이렇게 끼어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선생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생님 이거 안 하고 계속 지켜보기만 하면 너 왜 그거 빨리 얘기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가 아니면 괜찮은데, 굉장히 타이밍이 잡는 걸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눈치라고 하기도 하죠. 눈치를 잘 잡아서 둘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할 때 대화 타이밍을 잘 잡는다? 아, 이런 말로 봐도 돼요. 여러 사람이 대화할 때. 두 번째, 해야 되는 말이 있고 안 되는 말, 이렇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어요. 살면서 보다 보면 이게 되면 이제 끝장이 돼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말. 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해야 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때.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저는 몇 번 했죠. 의기에, 뭐, 의지에 불타가지고, 아니면 내 성격 때문에, FM대로, 정석대로, 똑바로 하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대방도 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공부를 못해요. 저 할 수 있어요. 그럼 넌 안 되는 말,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해야 되는 말도 있지만, 안 해도 되는 말이 있어요. 상대방도 알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말, 안 해야 하는 말, 하면 안 되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되는 말, 이렇게 복잡하죠, 종류들은. 이게 나눠볼 수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한 말 중에서 이렇게 제일 끝에까지 해야 되는 말, 안 해야 될 말, 해야 됐는데 안 해야 될 말, 안 해야 되는데 해야 될 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말, 이렇게 뭐 나눠볼 수도 있으면 좋겠죠. 또 다음은 이제 사람은 자신의 습관을 고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말이 그렇지. 습관이니까 고조 있잖아. 굳어 있는 거. 관습으로, 습관으로 굳어 있는 건데 고치기가 힘들다는 거지. 고칠 수 있어야 그런 거지. 엄청 힘들다는 거죠, 사람들. 그러니까 습관을 잘 만들어야죠. 그리고 습관이 되기 전에는 실력이지 않죠.
때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습관, 공부 습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공부 습관을 만들어서 이걸 최소한 2년 정도를 해야, 아,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못한다를 논할 수 있지. 그거 조금 공부 한 다음에 저는 왜 성적 안 올라요? 그런 거 재밌어요, 사람. 바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헬스장 가가지고 한 다음에 저는 왜 근육대회, 육체비대회 못 나가요? 그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데. 예? 뇌를 써야 뇌에 근육이 생기지. 근육도 안 생기고 말랑말랑한 걸 가지고 대회 나간다고 말이 안 되지. 시험도 보고. 자, 밥을 다 먹으면 숟가락을 이제 책상에 둬야 되는데, 가지런히 놓느냐, 안 놓느냐. 처리 문제죠. 이것도. 일의 처리. 밥을 다 먹고 책상을 두면서 책상을 가지런히 놓아야겠다. 젓가락을 생각하는 사람은 책상을 정리까지 하고 치우기까지 하겠죠. 많이 살아봐서 알죠? 네. 사람마다 정말 다르죠? 네. 혼란 가버리고, 그죠? 그거 보고, 아, 사람의 깊이가 다르다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렇죠. 밥 먹는 동안, 이건 이제 상근 특성인데, 밥 먹을 때 생각을 해요. 숟가락으로 밥을 한번 푹 푼 다음에, 거기다 담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먹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먹고. 왜? 먹고는 살아야 되고, 스트레스는 밥이니까, 밥은 팍 펐는데, 이 생각. 저 생각났고, 또 먹고.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야, 맛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속도도 좀 맞춰보고, 밥 먹는 거에 집중을 해도 될 텐데, 식사 시간하고 쉬는 시간도 공부 시간의 일종이요. 식사 시간,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 학습 시간, 이걸 통틀어서 공부라고 해. 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쉬고,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서 학습이 완전히 달라지잖아. 이게 공부란 말이야. 안 그래? 그렇죠. 너무 다르다는 거지, 생각하는 게. 네네.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즐겁게 집중해서 해야지. 사람들은 무디더라도 조금이라도 값어치 있는 일을 하거나 값어치 있는 것을 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아? 무디더라도 이 덤덤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초콜릿 계속 주고 계속 조금 조금씩 크랙을 간다고 하는데, 거대한 바위에 금이 가서 나는 그냥 쫙 하고 갈라지는 것처럼, 눈송이가 나무에 자꾸 쌓이더니 마지막 눈송이 하나가 들면서 쫙 갈라지도록, 그렇게 뭔가 가치 있는 일, 값어치? 가치, 이렇게 해도 돼. 가치 있는 것을 주고 가치 있는 말을 해주고 하면, 이제 누적이 되면 무섭지. 한 번에 뭔가를 하려면 안 된다는 거지. 인간관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아, 여기 써있네요. 맞네요. 내가 자기주도를 중단하고서야, 거기다가 중단할 때 썼잖아요. 무한기다림. 학생이 발전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게. 정말로. 방법만 계속 가르쳐주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요. 물고기를 줘요. 응?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요? 방법?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지만 다 물고기 달라 그래요. 물고기도 주고 물고기 잡는 방법도 둘 다 주면, 이건 방법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는데 천천히 조금 배워요. 그러니까 많이 안 가요. 가다가 심심하면 물고기 떨어지면 물고기 달라고 입 벌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고기를 정말 안 주고 물고기 잡는 방법만 하면서 옆에서 뭐라고? 낚시터에서 같이 앉아 있었어. 계속 하루에 12시간씩. 근데 이제 자기 주도를 중단한다는 거는 네 12시간씩 같이 안 읽는다고 나도 물고기 준다는 거야. 물고기 잡는 방법은 네가 물어보면 알려주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들에서 맨날 살던, 낚시터에서 살던 낚시꾼이 이제 물고기 가게 차려놓고 누가 낚시 방법 물어보러 오면 그거는 가르쳐 주겠지만, 네, 같이 낚시터 가서 아침에 새벽에, 네? 밤낚시를 한다고 11시부터 해갖고 새벽 아침 6시까지는 못하겠다고 힘들어서. 알겠습니다. 발전할 때까지도 기다려주는 거지. 근데 단계가 많이 있어. 발전의 단계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네. 이렇게 공부해, 이렇게 발전한다고. 그렇죠. 어? 너 이거 채우라고 맨날, 그제? 네. 방송에 올라가기 쉽게. 그렇지. 여기 쏙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네. 가게.
요거 채워놓으라고 미리. 네.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 채우고 있는데 저는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그러면 알아서 여기 올려줄게 하고 여기 딱 들어가면 끝이요. 됐어요? 네. 동아쌤의 생각법. 이게 어떤 사료, 자료 분석할 때 배경지식으로, 배경지식으로 연결해서 이제 잡다하게 본 게 많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독서를 통해서 되기도 하고, 독서만으로 되는 건 아니야. 여러 가지로 또 그렇게 누군가가 했던 걸 보고 기억하는 거지. 어떤 방법을. 그러니까 동아쌤 같은 경우에는 방법, 기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기준. 그래서 생각의 기준에서 동아쌤 써놓은 파일 있잖아. 네. 그 기준은 굉장히 중시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어서 그걸 분석하는 방법을 되게 좋아해서 된 거지. 쉽지는 않아. 기준이 눈을 뜨면 배경지식 분석이 어느 정도 돼. 이 기준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요즘 지식인에 맨날 시 분석할 때 내재적으로,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분석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이 기준 훈련하는 것 중에서 아주 일부지. 자, 가능성, 전문가하고 비전문가, 어제 지식인에도 누가 알았는데, 전문가하고 비전문가 차이가 뭐예요? 책 뽑아내잖아요, 전문가가 쓴. 이렇게 책이 있지? 네. 여기에 이제 동아쌤이 있어. 그럼 여기 이제 학생이 있어. 네. 이제 동아쌤이 나중에 이렇게 책을 쓸 건데, 학생들이 이걸 보고 오해할까봐, 이거에 파생된 동영상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서 올려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나중에 책을 보고 모르겠으면 여기 따라가서 보라고. 근데 학생이 이렇게 수많은 게 되면 또 선택이 힘들어져. 이해 돼? 네. 그다음에 이거를 나는 이렇게 사실 써놨지만 이 사람은 읽을 능력이 부족해. 그러면 나한테 오면 이 책을, 이 책, 책을 통해서 평생 공부한 것으로 이 학생에 맞게 분석해서 이 학생한테 꼭 찍어서 그 얘기를 해주지. 너 이거 쭈루룩 있는데 이게 몇 개예요? 240개 정도 되지? 네. 야, 240개를 매일 하루하루 얘기를 했으니까, 아? 네. 하루에 한두 개씩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누적돼가지고 변화를 하지, 자기주도가. 자기에 대한 생각이. 네. 이걸 한 번에 240개를 다 읽는다고 얘가 확 변하냐? 아니요. 이게 무슨 영단이냐? 무협지에 나오는 먹으면 몸이 확 바뀌어? 정신이 바뀌고? 그건 아니요. 아니요. 차근차근 크레는 까면서 만들어가는 거거든. 오래, 어마무시하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녹화를 한번 해주는 거거든. 정리하면서 오해 안 하게. 행동할 때 전체랑 부분 있잖아. 행동해, 밥을 먹어. 아, 전체 누가 오고, 누가 가고, 얘가 이렇게 좀 늦을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조금 눈에 보이지? 네. 예? 옛날에는 너 혼자 밥 먹었는데, 네. 자꾸 얘기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행동할 때, 아, 이걸 남겨놔야 될까? 이걸 더 먹어야 될까? 지금 먹어야 될까? 아니면 누구한테 이걸 줄까? 누구랑 이런 말을 좀 해야 되겠구나. 제 앞에 앉아야겠구나. 앉을 때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네네. 그게 한 번 거야. 별 차이는 없는데, 자꾸 인생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부드럽게 해주고, 서로 어울리게 해주고, 화합을 해주고, 리더십을 기르는 게 이런 거지. 그치? 자, 다음은 생각의 틀을 깨는 법. 유비출이라 그래. 원래 이제 직유법으로 A 같은, 이거는 이거랑 같은 거야 이렇게 가르쳐줘. 초등학교 때는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야. 그러더니 쟁반 같은 달. 어떻게 쟁반하고 달하고 같아요? 저희 집 쟁반은 네모네요. 그러니까 알았어, 이것은 이것이야 하고 은유법 배우. 직유법은 생각을 팍팍팍 빨고랑 거의 유사한 것만. 이거는 은근하게 유사점만 어느 정도만 있으면. 그랬더니, 예? 여러 가지잖아. C만 말고. C1, C2, 그치? 그래서 어떤 대상이, A라는 대상이 있으니까 안 알려주고, 이거를, D, E, F, G. 이렇게 얘기해. 여러 가지로. 이게 상징이요. E, D, E, FG는 뭐라고? D, E, FG는 현상의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상징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상징.
그러니까 현상의 특징 상징 체계가 있는데 그것도 알아야 돼. 왜 상징 하나만 있으면 되지 D, E, F, G가 왜 이렇게 여러 개가 필요할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래서 지규법에서 은유법에서 상징법 배우는데 이 지규법이 유비출이요. A랑 B랑 같으면 그 관계는 C랑 D랑 관계랑 같다. 이게 뭐야? 비례식으로 확장시키는 거거든. 네. 실제적으로 뭐를 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합동이 아니라 비례식으로 확장시키는 개념이 유비출이요. 그래서 유비추리도 같은처럼 같다 뭐 뭐뭐처럼 하는 이런 단어만 찾으면 금방 찾기는 하지. 자 어쨌든 면접에서 면접관이 사람의 손글씨 이게 손글씨로 자기소개서 써서 보내는 애들도 있었어 있고 도움이 그래서 일부러 전자로 제출 안 하고 손으로 써서 제출하는 애들도 있어. 왜 출력된 것만 보다가 그거 보면 아우 잘 썼는데 하면서 호감 들겠지. 이게 뭐라고? 똑같은 상황에서 면접관이든 사람들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에서 남들과 다른 정성이 있다면 효과가 완전히 다르겠지. 정성이 있다면. 그렇지 않아? 그렇죠. 그 정성이 있느냐. 다음. 수준이 바뀌어야 등급이 변한다. 공부를 했는데 애들이 쌤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했지? 2등급 열심히 하고 6등급 열심히 몇 배 차이라고? 100% 차이? 10배, 10배. 2등급하고 또 1등급 몇 배? 10배. 네? 네. 1등급하고 만점은 몇 배? 한 50배. 그러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50이니까 6등급하고 0등급은 만점하고는 500배 차이잖아, 500배. 아, 왜 그래? 수준을 500배를 더 공부했으니까, 서울대 가고 그러는 거지. 그쵸. 그랬더니, 아, 500배를 어떻게 다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지. 속도가 50배 빠르면, 50배 빨라, 진짜. 속도가 빨라도, 왜 속도가 빨라? 숙달됐으니까, 인터넷 봐봐. 달인들, 얼마나 빠른지. 숙달될 만큼 했냐고. 그래서 단련이야, 단련. 단련. 학습의 습이 단련이요. 숙달될 만큼 한 거요.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문제 일으켜. 이게 나쁜 것 같지? 문제를 일으켜야 좋은 거지, 인마. 인마. 네. 하고자 할 욕, 마음씨 미세야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지금 문제니까. 나는 지금 문제야. 왜? 만약에 공부를 못한다고 문제는 아닌데, 에? 나는 문제아야. 문제를 안 풀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나는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를 풀겠다. 그래야 가세를 일으키지. 하고자 할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 욕심이 이거는 공부하고자. 하고자 하는 마음은 순수한 거지. 네. 하고자 할 욕 마음심. 네. 근데 욕심. 공부도 안 했는데 웬 저런 성적이 안 나와요. 질문 많이 하지 인터넷에. 네. 그럼 내가 답변 많이 해주지. 네.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안 나오시죠. 이렇게. 네. 좀 더 하셔야 나오시죠. 그래서 저는 죽어라 했어요. 그 죽어라 하고 당신의 죽어라 하고 1등급의 죽어라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네. 능력이 올라가야 죽어라가 아닙니다. 그쵸? 네. 초등학교 1학년이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효도르를 죽어라 때려봐야 효도르가 안 죽어요. 그쵸. 효도르는 죽어라 초등학생을 만약에 한대 때리잖아요? 네. 그럼 한 방에 죽어요. 그렇죠. 아니 죽어라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능력을 키워야지. 수준이 달라져야지. 내가 너 몇 학년 수준 항상 가끔가다 체크해 주잖아. 네. 수준이 달라져야 이게 이제 경쟁주도라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수준도 안 달라지고 맨날 요것만 바라면 뭐 할 거야. 그렇죠. 됐어요? 네. 사람들은 자기 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진력으로 한 분야를 뛰거나 네. 그래서 내가 올렸죠. 그래서 유튜브에 구독자를 위해서 제일 첫 번째가 신불재원이면 마음이 있지 않냐면 신부재원 시이불견 봐도 안 보이고 청이불문 들어도 안 들리고 식이부지김이니라 맛을 보아도 그 맛을 모른다. 진심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
자기 진심을 명확하게,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보호하면 이 사람 변하지 않지. 네. 그 사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힘들어. 명확하게 보인다고 생각하고 보여. 이렇게 이만큼이 있으면 이만큼은 일관되게. 그러면 항상 이 사람은 이래 이렇게 하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네. 이걸 결정해서 보여주는 거잖아 내가.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구나 쟤는 이렇게. 네. 왜 요거만 있어? 아니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결정돼서 일관되게 보이면 사람들이 편해하지. 말하는 동화생 같은 사람보다 잘 들어준 곰샘을 좋아해 사람들이. 왜? 아, 동화생한테 만나면 맨날 말 들어야 되고, 어? 그치? 네. 응? 어떤 얘기 하면 꼭, 어? 이렇게 선생님 만나는 것 같고. 근데 곰샘 그러면 맨날 이 사람 곰샘한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항상 내가 얘한테 얘기를 해주면, 들어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나도 알아.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거의 말을 안 하지. 수업에는 빼놓고는. 네. 어? 선생 티낸다고 그럴까봐. 직업병이야. 자기 진심 명확하게. 자, 그런데 자기 진심을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만 보이라는 것이지 모조리 다 보이라는 건 아니지. 네. 자, 부부가 살 때는 서로 영역이 딱 있어. 건들지 말아야 되는 영역도 있고. 딱 서로 딱 지켜야 되는데 이게 대화도 좀 많이 하지만 어쨌든 건드리지 말아야 하냐고. 너도 이게 똑같지. 엄마랑 너랑 지내면서도 엄마가 나 이거 안 건드렸으면 하는 영역 있지. 네. 다 뒤져버려도 좋아. 근데 너는 왜 엄마 거 핸드폰 계속 쓰고 그랬었냐 했는데. 뭐 이런 거 하잖아. 그것도 알잖아. 그래서 충돌을 없애려고 이런 거예요. 영역을 지켜야 되니까 서로 핸드폰 개인 건데 허락받고 보고 엄마 잠깐만이고. 핸드폰 좀 줘봐. 그게 아니라 엄마 이렇게 잠깐 동화생한테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핸드폰 한 통만 써도 될까? 이렇게 요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줘봐. 그다음에 다 뒤져. 아니 그냥 보였어. 말이 되냐? 아니요. 이거는 동화생이 무력이. 아무 욕심이 없어. 그래서 대빵 욕심이 커. 바꾸고 싶어. 뭐 하나를. 근데 그게 공부법으로 결정했는데 오랜 기간을 해서 뭐 가치는 있었는데 남는 결과는 체크한 건 되겠지. 사람들이 평가하겠지. 내가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나는 궁금한 것 좀 해소를 했어. 아, 이렇구나. 이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98%는 학생 잘못이 아니야. 이거 누가 잘못이게? 부모와 사회 잘못이야. 부모와 사회 잘못. 학생이 공부 못하는 2%만 학생 잘못이야. 근데 서울대는 3% 뽑네. 3%가 1등급인데. 아니요, 1%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 안 하면 연고대까지는 가는데 서울대는 못 간다는 얘기지. 이해되냐? 네. 아. 근데 어쨌든 공부법 정리해야지. 네. 그 이제 정리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가 이게 써놓은 게 한 5만 장이 돼. 네. 이게 5만 장을 정리하라면 쉽게 하겠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안 읽는다고 핵심만 정리하래요. 근데 이게 이것도 목차형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50만 장을 쓰라면 편안하게 쓰겠는데. 아이고, 이걸 줄여야 된대. 적어도 이제 한 1500장으로. 1500장으로. 이걸 시리즈로 나눠서 내라는데, 시리즈로. 이렇게까지? 모르겠다. 근데 고민 중이에요. 너무 많아서 줄이기가 힘들다는 거. 사람들은 한번 얼마나 돼요? 그치. 대박이잖아, 이게. 시험 문제 한 문제를 가지고 바라보는 방법 해갖고 쭉 찍어도 한 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거 책으로 써도 한 권 책으로 쓸 수 있는데. 이해시키려면 한 권 책으로 써요. 어쨌든 거짓말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이게 본인한테도 이게 속이는 거다.
본인한테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아, 본인한테 거짓말 100번 하면 진실이래. 뭐라고?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100번 하면 진짜 할 수 있다고 비교. 100번 모자라는 애도 있는데. 이게 선의의 거짓말은 그렇게 쳐도 되는데.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너 공부. 안 하는 거죠. 이제 너 이렇게 하지? 아니요, 못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안 하는 거야. 이제 방법을 모른다고? 아니, 방법은 알아. 그거 오래 버티는 방법을 몰라. 아, 그런 방법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겠네요. 방법을 아는데 버티는 방법을 몰라. 아, 뭐가 부족하다고? 분위기요? 그래. 그거 하나로 애들이 다 끝나는 거야. 인내가 부족한 거야, 인내나 끈기. 좀, 공부를 너무 만만하게 봐. 그냥 조금 하면 잘할 줄 알아. 아니요. 야, 돈 벌기가 쉬워? 아니. 어렵지? 네. 똑같이 돈 벌기하고 공부하기. 공부하기가 쉬워? 아니요. 아니, 어려워. 만만하게 해서 조금만 하면 잘할 줄 알아. 아니라니까. 무한반복을 해야 된다니까. 오래 사랑한 연인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찾아줘야 되지. 아, 오래 만나는 학생일수록 그 학생의 장점을 계속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장점이 없으면 만들어주고 발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자기주도는. 아니냐? 네. 왜 그 험한 것만 보고 그러냐? 그쵸. 험한 것만 보고, 어, 가만히 좀 봐봐. 어, 얼굴 이쪽에 뽀드락치 있어. 아이씨, 이거 별로 안 좋아. 이렇게 하냐? 아? 오래 살아보니까 진국이라고, 얘 끈기가 있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걸 찾아줘야 되는 거지. 인연 속에서. 자, 똑같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오래 사랑한 연인이 아니고, 오래 살아나간 사람이라고 쳐봐. 그지? 네. 사람이 인생의 아름다움을 찾아야지. 자,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라고요? 행복을 찾으라고 그랬죠? 네. 행복이 뭐예요? 어, 다행이다. 행복, 행복. 한 번만 찾지 말고 이거 많이 찾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행이라고 그랬지, 다행. 네. 아, 다. 많은 행복. 다행이다. 행복을 많이 치면 다행이라고. 왜 불행하지 않아서. 어, 네. 발전해서.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어. 네. 그러면, 이쪽을 바라보고, 이쪽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나가는 거지. 그렇죠. 아이들한테 조언할 때는, 절대 짜증부터 부리는 건, 짜증을 부리면 이제 감정의 폭발로, 감정으로 화살, 감정의 화살표로 쏘는 거고, 애들을 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담담하게 한 줄 문장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나한테. 근데, 이 한 줄 문장을 진짜 많이 상군한테 한 거는 진짜 내가 기억할 1000번 한 것도 있겠다. 그쵸. 어, 1년 반 정도 지내면서 이것 고쳐라 하고 1000번 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얘기해봐. 발자국은 그만 걸어. 아, 그것도 있지. 네 신체를 위해서. 네. 그건 1000번은 아니야. 네. 한 2-300번 해서. 1000번 한 게 뭐야? 1000번이요? 응. 꾸준한 게 최고야. 그렇지! 아휴, 한숨 내가 탁 쓴다. 꾸준한 게 제일 가치라고, 인생에서. 제일 가치는 뭐라고? 꾸준함. 네. 꾸준함 도전. 꾸준함.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꾸준함이요. 꾸준함. 그래서 공부 재능의 1위는 뭐라고? 꾸준함. 꾸준함 있네. 네. 웃기지 말라고, 다른 거 다 아냐. 너 많이 봤잖아. 네. 머리 자, 좋은 애들아 잘해? 아니. 어? 아, 뭐, 빨리, 빨리 풀고 이해가 빠르면, 아니야, 꾸준함이 최고라니까, 막강.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다. 이 꾸준함이 뭐야? 그릇이야, 그릇. 자,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야, 인과관계. 자, 보통 A라는, 네가 공부를 학생이 못했었던 이유가, 아, 너는 옛날에, 어, 엄마 때문에 그랬었는데, 아니지. 네. 지내보니까. 네. 선생 때문에, 아니지, 지내보니까. 그쵸. 스스로 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네가 공부한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었지, 이렇게. 네. 인과관계 엉뚱하게,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 왜? 자, A라는 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여기 있잖아.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려면 진짜 몇만 가지의 인과관계를 다 찾을 수 있잖아. 그쵸. 아? 그러니까 제일 원망하기 좋은 거 확 쏴버린 거야.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라고. 진짜 직접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돼? 아, 과학은 돼. 봐봐. 1 더하기 1은 2니까. 근데 네가 여기 지금 앉아있는 인과관계가 뭐 때문에 여기 앉아있어? 쓰라고 하면 몇 시까지 쓰지? 몇 배까지 쓰고? 네. 그 인과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 인과관계 서열 중에 뭐가 뭐야? 그게 삶이야. 삶에 대한 판단이고. 그 삶에 대한 판단을, 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 다 아니었잖아, 지금 보니까. 그쵸. 뭐야? 너 자신, 네 멘탈, 마음의 안정감. 네. 내가 그랬잖아. 꾸준함과 자신감. 그치. 꾸준함과 자신감. 꾸준함과 자신감. 이 두 개가 네가 공부를 못했던 가장 큰 문제였지. 근데 이 자신감이 회복되도록 사람들이 돕지를 못했지. 주변에서 자극을 하고 너 따위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보고. 그치. 그러니까 너는 아 나는 아닌데 왜 나한테 너 따위래 하면서 짜증을 내고 충돌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나를 살리는 거에 집중이 안 되고 충돌에 집중이 됐었지. 그래서 충돌이 되면 충돌해서 충돌이 일어나면 충돌. 그러니까 나 안을 못 따졌지. 네. 그치?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는 못할 것 같네요. 200몇 개인데. 네, 그렇죠. 차근차근 상근 일기에다가 누적해서 기록해 두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